네, 영업을 재개한 일부 음식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LA 한인타운의 한인 음식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.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LA 카운티 보건국은 식당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지 않는 식당 천여 곳을 적발했습니다. 카운티 보건국은 테이블 간의 6피트 간격두기 가이드라인이 가장 안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최고 인원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리고 식사를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마스크를 안 쓰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. 식사 끝나면 대화를 하지 말고 빨리 나가시라고. 그게 지금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나온 조례안 중에 하나예요. 손님들의 반찬 용기도 한 명당 한 용기를 제공해야 하는 가이드라인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 지금 뭐 우선적으로 메뉴 같은 것도 일회용으로 다 쓰고 버리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죠. 손님들도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.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. 식당 업체들은 손님들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화장실을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음식을 나눠 먹는 손님들까지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LA 카운티 보건국은 식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식당들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.